네,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십니다. 실패 지식 데이터베이스 해외 실패 사례 말씀드리는데, 제목은 환원 반응기의 수리공사 중 근처에 방치된 위험물의 폭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으신 분들은 소천, 희번, 전천, 장섬 교수님들이 되겠고요. 대표들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례 발생 일자가 좀 오래된 내용입니다만은 49년 10월 28일이고요. 일본 후쿠오카 현의 화학 공장에서 개요를 보시면 M 디니트로벤젠을 환원하여 M 페니렌 디아민을 제조하는 현장에서 환원 반응 후에 중화에 사용되는 수소나 나트륨이 쏟아져 이전부터 방치되어 있던 이사 디트로 디니트로술 혼산 나트륨과 접촉 반응하여 이사 디니트로 페놀 나트륨염이 생성되었고요. 환원 반응기 한 대가 고장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수리를 위해 아세틸린으로 절단 작업을 개시하였을 때 이게 열로 생성된 이사 디니트로 페놀 나트륨염이 폭발되어 작업원 10명이 화상으로 사상을 당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현황을 보시면 고장난 환원 반응기 수리 작업에서 강판 절단 작업을 시작하였을 때 근처에서 돌연 폭발이 일어나 10명이 화상으로 사상을 당했다. 프로세스는 제조고요. 단위 공정은 설비 보존이고, 물질은 이사 디니트로벤젠술 혼산 나트륨이고요. 사고의 종류는 폭발이 되겠습니다. 경과를 보시면, 1번 먼저 M 디니트로벤젠을 환원하여 M 페니렌 디아민을 제조하는 반응기 3대 중한 대가 고장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수리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두 번째 보시면, 고장난 반응기로부터 3m 떨어진 곳에서 아세틸린으로 절단 작업을 시작하였다. 세 번째, 이에 직후에 바닥에 방치하고 있었던 물질, 이사 디니트로술 혼산 나트륨 90kg 함유 나무박스 4개, 돌연 폭발되고 작업원 10명이 화상에 의해 사상을 입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원인을 보시면 이전부터 방치되어 있던 이사 디니트로술 혼산 나트륨 M 페니렌 디아민 제조 사용되는 40% 수소나 나트륨이 쏟아져 양자가 반응하여 디니트로 페놀 나트륨 염이 생성되어 이것이 아세틸린염의 열로 폭발되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원인이 나왔고요. 대책을 보시면 첫 번째, 수리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는 위험성 있는 화학물질은 모두 정리정돈으로 배제시켜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가연성 또는 폭발 위험성 있는 물질을 취급한다든지 보관하고 있는 녹음에서는 화기연금으로 해야 되고요. 또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이들의 물질을 배제하고 나서 수행해야 되고요. 화학물질의 보관 등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식을 보시면 가연성 또는 폭발 위험성을 가지는 화학물질이 존재하는 룸 또는 이에 근방에서는 화기연금으로 해야 되고요.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들의 물질을 배제하고 나서 사용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두 번째, 위험성 있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를 할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배경을 보시면 가연성 또는 폭발 위험성을 가지는 화학물질을 유지하고 있는 룸 또는 이에 근처에 화기를 사용하였고요. 환원 반응에 사용하는 수소나 나트륨을 치거나 장소의 근처에 이사 디니트로술 혼산 나트륨이 방치되어 있었고 화학물질의 보관 치고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배경이 나왔고요. 후일담 보시면 1949년에 전후 혼란기 사고에 있고 직장 규율과 안전대책이 불충분하였지만 본래 원인의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행하게 사망자 10명에 부상자 2명이 나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